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가 뭐냐? 자, 일반 동사가 뭐냐? 자, 동사가 있는데요. 동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L의 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다. 이렇게 말할 거를 이탈리아어에서는 SL의 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좋아서 두 가지 분류고요. 말이 좋아서 SL과 일반 동사 이렇게 하는 거지. SL의 동사 솔직히 하나잖아요. 동사 하나. 그냥 변형이 여섯 개일 뿐 동사는 하나라고요. 일반 동사는요, 수천 개가 있고 우리 교재에서 배우는 동사만 해도 수백 개에 이릅니다. 수백 개. 물론 우리가 이제 첫 걸음을 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말하기 위한 동사만 딱 골라라 하면은 100개도 안 되지만 어쨌든 100개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면 1대 100이잖아.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동사들을 다 아울러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일반 보통의 동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SL의 동사였다면 무슨 의미였어요? 좌우가 똑같다를 의미하는 SL이었다면 지금부터 배울 일반 동사는 동사 하나하나하나가 각각의 행동이나 행위를 담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현상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자다, 때리다, 아니면 나무 집이 떨어지다, 아니면 돈다, 뭐 이런 모든 어떤 움직임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다 일반 동사,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반 동사 단원이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보시죠. 일반 동사는 다시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SL의 동사 배울 때 원형이 있고 변형이 여섯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형이 있고 변형이 여섯 가지다. 사실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제가 말은 안 꺼냈지만 현재형의 변형만 여섯 가지입니다. 그쵸? 과거로 넘어가면 과거형도 또 여섯 가지입니다. 그쵸? 완료로 넘어가면 완료형도 또 여섯 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SL의 동사가 여섯 가지 변형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일반 동사는 어떻습니까? 일반 동사도 똑같이 하나의 동사가 여섯 개의 변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동사의 원형들은 각각 여섯 개씩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로만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여섯 개의 이 변형들을 다 외우는 게 우리한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지. 이 SL의 동사 여섯 개만 배우는데도 우리가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 이 수백 개의 동사들의 원형을 배우고 또 그것의 여섯 개의 변형을 다 배우면 어떻게 우리 인생 다 가겠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울까봐 이탈리아어는 일부가 규칙 동사가 있고요. 일부는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섯 개의 변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이 변화하는 어떤 모양새가 다 규칙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몇 개만 배워보면 그 패턴이 익숙해져서 이런 식으로 변하겠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다고요. 하, 다행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죠. 세상에 어려워도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울 수는 없죠. 그렇죠. 다 이탈리아어 배워서 말하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배워서 말하고 하는데 이런 언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불규칙 동사도 있어요. 불규칙 동사도 있는데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불규칙 동사라 하더라도 그 규칙성에서 조금씩 어긋난 것들이지 완전 새롭게 대놓고 어떻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 규칙성을 우리가 쭉 익히고 나면 불규칙 동사는 신경 안 써도 그냥 얼렁뚱땅 배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규칙 동사들만 배울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규칙 동사를 따로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규칙 동사를 배울 건데 문제는 이 규칙 동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나쁜 소식이죠. 예. 자, 여섯 개로 변하는 거 외워야 돼. 어떻게 다 외우지 했는데 걱정하지 마.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약간 좋다가 그런데 그 규칙성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약간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자, 규칙 동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들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ARE 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꼬민치아레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RE 형태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요것은 이를테면은 벤데레 동사 같은 경우, 그리고 IRE 형은 센티레 같은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규칙 세 가지의 형태와 그리고 불규칙 동사들 다 합쳐도요, 사실 비교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확히 쓰는 게 아니라 말할 때는요, 이 형태들이 다 비슷해서 굳이 얘는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혹은 얘는 규칙 중에서 몇 번째 형태를 따르고 있구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사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요, 첫 번째 변형 보시죠. 이요에 해당하는, 나는에 해당하는 경우 각 동사들의 어떻게 동사 그 변형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꼬민치아레 같은 경우는 꼬민치오 이렇게 끝났어요. 얘는요 벤도, 얘는요 센토, 다 오로 끝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어떤 동사든지, 그렇죠, 규칙 동사든지 불규칙 동사든지 구분할 거 없이 주어가 이오인 경우에는 이 동사의 끝이 아마 오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앞에 설명은 길게 뭐 좋았다 나빴다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이오 나온 다음에 1번 동사는 오로 끝난다고요. 자, 다음도 보시죠. 꼬민치, 벤디, 센티, 그렇죠? 다음은요, 꼬민치야, 벤데, 센테. 여기서 조금 달라졌죠.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고요. 금방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고 만약에 틀렸다고 해도 누가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자, 다음 거 보시죠. 꼬민치아모, 벤디아모, 센티아모. 똑같죠? 이아모, 이아모, 이아모.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보시면요. 꼬민차떼, 벤데떼, 센티떼. 조금 다르죠? 조금. 이번엔 셋 다 다른데,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민치아노, 벤도노, 센토노. 자, 얘네도 거의 비슷하죠. 얘만 좀 다르죠. 하지만 노노노가 붙은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달리 일반 동사 하면은 이제 수십 개의 동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약 20개의 동사 정도만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사들은 규칙 동사일 수도 있고 불규칙 동사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규칙 동사에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규칙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의 형태는 무한하겠죠. 하지만 어느 규칙에 속하건 혹은 불규칙에 속하건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몇 번 익숙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냥 동사 하나 나오면 여섯 가지로 바꿔서 일단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ARE형이구나, 이건 불규칙형이구나를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생각 안 하지 말고 그냥 동사 하나하나를 깨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깰 필요가 없네 라는 순간이 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하더라도 그 불규칙이 생기는 현상에도 또 규칙성이 있어요. 그걸 일부러 하나씩 말하자면 구차하지만, 배우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그냥 하나씩 접수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